네, 오늘은 CJ 대한통운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 이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노조 불확실성으로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가 가려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작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 올해도 택배 단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노조와의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정부의 개입 없이는 파업 리스크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목표 주가 16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함께 대한통운의 실적과 목표 주가 하향 배경을 연결지어서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조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의 리포트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좀 상황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최고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의 보고서인데요. 사실 노조 파업이 이제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불확실성이 다 없어졌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가 예상만큼 오르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보고서 내용처럼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대리점이 또 이제 택배 기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그런 갈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파업은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파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리점에서는 태업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그 갈등 봉합이 안 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 좀 이런 보고서의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택배 노조가 이미 수차례 사회적 합의를 좀 이렇게 번복했던 전례가 있다. 좀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을 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개입 없이는 이 CJ 대한통운이 혼자서 이 리스크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지만 목표가는 또 낮추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그대로 매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긴 했더라고요. 사실 많은 증권사에서 뭐 매도 리포트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조금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던가요? 네, 실적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사실 노조 파업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아쉬움이 섞인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택배 단가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택배 단가 인상에 따른 이 개선이 파업의 영향을 뛰어넘을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올해 CJ 대한통운 영업이익이 이제 택배 단가 인상을 반영을 해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21% 늘어난 4,160억 원으로 지금 전망이 됐습니다. 1분기는 사실 이제 택배 노조 파업과 비수기 영향의 덕분에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30% 오히려 줄어서 한 7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파업이 이제 일단 그래도 그 형식적으로는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또 물량이 회복이 되고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뭐 그 가격을 이렇게 인상한다고 하면은 경쟁사를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경쟁사인 롯데글로벌지스가 최근에 뭐 메가 허브 터미널을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가격 경쟁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뭐 예전처럼 무리한 가격 경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서 뭐 올해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목표가는 낮았지만 이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인 것으로 보여 있고요. 그 리포트 끝부분을 보면은 이게 사실 이제 택배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네. 사실 코로나19 비대면 이런 걸로 해서 택배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그 성장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앞으로 신사업을 좀 보여줘야 중장기적인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CJ에 대한 통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기존의 택배 사업이 아니라 어떤 것들 무슨 라스트 마일까지 뭐 새로운 물류 같은 걸 어떻게 CJ에 대한 통화 신사업으로 진출을 하는지 그런 것들 움직임을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